안녕하세요. 블로탄 상욱입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관심사 SNS 폴라를 CBT 시작 전에 미리 만나봤습니다. 예, 폴라를 처음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예, 바둑판 모양으로 사진이 정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위에는 이렇게 태그가 올라오고요. 사진을 누르면 그 태그에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한꺼번에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폴라의 가장 큰 특징은 태그 자체를 팔로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네이버는 폴라를 관심사 중심 SNS라고 부릅니다. 팔로우를 해볼까요? 그러면 제 페이지에서 제가 반려견이라는 태그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태그는 이렇고요. 물론 태그뿐만 아니라 사람도 팔로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메인 화면이 아니고 마이 피드로 들어오면은 제가 팔로잉한 태그와 인물이 올린 사진을 한 화면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면요. 첫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모두 72장이고요. 그 이외에 랜덤 태그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뜨는 태그 이런 걸 볼 수 있는 단추도 있고요. 또 네이버에서 직접적으로 푸시하는 이런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킁킁 향수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향수에 관련된 태그를 올린 분들 걸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또 사진이 올라왔네요. 전체적인 인상은 인스타그램과 비슷하다는 느낌인데요. 첫 화면은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 그 첫 화면을 넘어가서 안에서 사용하다 보면 인스타그램과 닮은 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 피드를 리스트로 보여주는 것은 인스타그램의 메인 화면처럼 보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서로 팔로잉한 관계를 보여주고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분들을 보여주시는 기능 역시 인스타그램과 비슷해 보입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유저도 팔로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검색도 물론 됩니다. 검색은 태그, 사진, 유저로 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정으로 검색을 해보면 저희 회사 근처에 어떤 핫플레이스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여기는 합정보다 홍대 같은데요. 또 인스타그램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사진 자체에 대댓글을 사진으로 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가 올린 사진인데요. 블러터의 새로 나온 자석, 캐릭터 자석입니다. 여기를 누르고 네, 죄송합니다. 누르고 리픽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진 댓글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기능입니다.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가져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고요. 물론 다양한 필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브레이크가 마음에 드네요.
댓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진 올릴 때도 다 쓰는 기능이고요. 태그를 올릴 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태그를 누를 때 가장 돋보이는 비점은 태그 버튼이 밖에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 블로터라는 태그를 걸어보겠습니다. 올리면 제가 올린 사진 아래 제가 댓글로 사진을 단걸볼수 있습니다. 리픽이라고 말하죠. 좋아요를 제 거에 제가 좋아 놓으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좋아요를 누르면 제가 제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고는 안 뜨는군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다는 게 보입니다.